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불교 강의하는 거를 제가 불교 방송이나 유튜브나 올라오는 거는 체크해 보는데 어떤 내용들 하시나. 대소승 구분부터 확실히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12연기 강의한 거 유튜브에 12연기 치면 아마 제일 먼저 뜰 겁니다. 제 거. 근데 12연기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12연기를 찾았는데 12연기 비판하는 게 제일 먼저 뜨고 이러면 좀 미안하지만 이게 12연기라는 게 인연따라 일어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연기라는 게 인과예요, 인과. 광유의 인과. 직접적 원인에 의한 인과만이 아니라 보조적인 원인. 직접적 원인을 인 그러죠. 그럼 연에 의한 것도 다 인과입니다. 인연으로 인해 어떤 과보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으면 미래가 있죠. 그럼 과거랑 미래 사이에 막 직접적인 원인을 설정 안 하더라도 또 미래가 있으면 과거가 있죠. 그럼 둘 간에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만물은 이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정이 돼요. 이 말도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저거든요. 그냥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또제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조건이 돼줘요. 어떤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현상계는 인과 덩어리예요, 그냥. 그래서 그 연기 중에 무명이 과거의 탐진치 중에 치가 무명입니다. 무지. 그런데 이제 탐진도 다그이 치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거든요. 탐진치나 치가 원인이 돼서 여러분 어떤 업이 생겨요. 그게 이제 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식, 여러분 의식이 지금 생깁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제 의식, 여러분만의 의식이 형성되죠. 고놈이 명색, 몸뚱이, 정신작용과 몸뚱이 작용을 갖고 구체적으로 육입, 육근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오식작용, 육식작용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에고작용, 채식작용. 그게 일어나가지고 육근을 통해서 뭐 합니까? 육입이랑 촉 만나죠. 예. 맞나요? 촉이 생기면 그 다음에 느낌이 생기죠. 느낌이 생기면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심화되면 어때요? 취하게 되면 업이 지어집니다. 업이 취해지면 이제 미래입니다. 또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늙어서 또 죽어야 됩니다. 이건 미래. 지금 현재가 이거예요. 과거의 원인, 현재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현재의 이제 원인이 돼요. 이제 이렇게 접촉으로 인해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서 내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사랑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는데 사랑이 일어나서 가래 여기서 이미 집착이죠. 취는요 이제 집착이 심화됐다가 업을 지어버린 업을 지어버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또 태어난다. 그래서 이 소승 불교의 핵심은 안 태어나자잖아요. 안 태어나자니까 어떻게 해요? 요걸 없애야 되거든요. 요걸 날려버려야 되니까. 어떤 감촉을 만나서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그때 깨어가지고, 가래가 일어날 때 깨어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업을 짓지 말자는 거죠. 요걸 날려버리면,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으니까, 이 업이 날아가면 다시 태어날 근거가 사라진, 조건이 사라진다. 그래서 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 논리로 생을 초월하자고 주장하는 게 소승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이 열반이라는 절대계에, 이거 우리 이제 육근의 세계, 현상계를, 오온의 세계 현상계를 무상, 고, 무하니까 초월하자. 초월하려면 지금 과거의 업으로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요 느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깨워서, 깨어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업을 짓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깨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다시 태어날 업이 사라지게. 그러면 이제 조건이 사라지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도 없어진다. 이 논리가 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비판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비판했나요? 여기서 업을 지으면 태어난다. 이 부분만 보면 업을 안 지으면 안 태어날 것 같지만 반야신경의 선언이 뭐였냐 이거죠. 반야신경의 선언, 대승불교의 선언이 오온이 본래 공이요. 공이 오온이더라. 오온이 공이요. 공이 오온이더라. 둘은 같더라. 그 오온을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 우리 우주에서 생입니다. 생. 여기서 지금 생이 뭔 의미냐 여러분. 불교 경전에서 생이 뭘까요? 오온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오온이 다시 형성되는 걸 말해요. 오온이 다시 형성되는 걸 막아버리려면 오온의 실체가 무상고 무아란 걸 알아가지고 늘 깨워서 팔정도를 지키면서 업을 짓지 말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슨 업을 짓지 말자는 거냐? 유루의 업을 짓지 말자. 번뇌의 업을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온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번뇌의 업을 짓지 않으면 계정의 사막이 완성되고 사막의 확장판인 팔정도가 이루어져서 열반에 들어가서 우주에서 삼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게 소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열반에 들어가 사라진다고? 열반이 이 오온이야. 둘이 아니야. 열반이 오온이야. 열반 있으면 오온이 있어. 다른 말로 공이 있으니까 생이 있는 거야. 공 즉시 생, 생 즉시 공. 이렇게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유루의 업, 번뇌의 업을 짓지 않으면 생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번뇌의 업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이? 생은 유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 즉시 생, 공이 있으니까 생이 있는 거지. 유는 생의 방향만 결정하는 겁니다. 생의 질만. 그러니까 육도에서 어디로 갈지, 그래서 어떤 삶의 질을 택할지를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번뇌의 업을 딱 지우면 어디에 태냐?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토에 태어나게 되지 삼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루의 업을 지었으면 무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극락왕생 안 하더라도 육도윤회 하더라도 보살이 뜻한 바 있어서 정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번뇌의 업을 날렸으니까 번뇌 없는 삶을 살겠죠. 이게 답니다. 이게 대승 관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닦아가실 수 있는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소승은 다르다. 막연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대소승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사막팔정도만 닦으면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안 오겠지. 이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육바라밀 행을 닦아서 육바라밀을 닦아서 생노사 정토에 태어나건 육도 어디에 가건 거기서 늙어 죽으면서 끝없이 보살도를 해라. 이 결론이 윤회 자제해라. 이게 결론이 돼버려. 윤회에 자유자재하게 실력을 닦아놔라 평소에. 전혀 다르죠. 가는 결이 달라요. 뭐 그 이 현상계에 대한 분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연하게 대승은 부처님 주장이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부처님 주장이 어떤 식으로 더 승화됐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대승불교에서 어떤 논리로 인해서 어떤 진리로 인해서 다른 맛을 내게 됐는지 그 원래 불법이 시작은 소승불교의 논리로 시작인데 대승으로 바뀌어갈 때 어떤 새로운 논리들이 더 추가됐고 어느 부분들이 비판됐는지 초기 논리 중에 그래서 대승은 대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의 본체, 부처의 작용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구제하러 다니는 보살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런 얘기 안 드리면 삼계를 떠나야 아라한인데 이것들이 아라한이 못 되니까 번뇌가 남아서 우주를 계속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소승불교 공부하시면 아닙니다. 12연기부터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공즉시 생, 생즉시 공. 오온이 번뇌의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공이 오온이요. 오온이 공이다. 공이 있으니까 오온이 있다. 오온은 그대로 청정하다. 오온이 번뇌의 업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청정하다로 접근할 수 없으면 대승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지금 대승 이제 화엄경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말씀 더 드려보는 겁니다. 대승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셔야지
막연하게 이런 주장을 이게 열반에 안 들려고 계속 꼼수 쓰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런 게 열반에 들고 끝내면 될 걸 왜 이렇게 돌아다니겠다는 거야? 왜 우주를 다 방문하겠대? 그때까지 열반 안 하, 열반을 계속 미루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어요. 난 본래 열반이다예요. 난 원래 공이다. 내 생 자체가 그대로 열반이고 공이다. 뭘 할 거냐? 육바라밀의 진리, 보리심의 본체를 이 온 우주에 드러낼 뿐. 사심이 아니야. 이게 제일 공심인 거예요. 가장 에고의 마음이 아니라 참나의 공정한 마음으로 뭐만 한다고요?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거기서 육바라밀의 진리, 보리심의 본체, 부처님의 본체를 부처님의 작용, 보리심의 작용으로 드러내는 데만 신경 씁니다. 살고 죽고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낼 뿐이지. 그게 대승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2연기도 제가 비판하는 강의 올려드렸어요. 유튜브에 12연기 치면 아마 제 게 제일 빨리 뜰 겁니다. 위에. 62번도 아까 한 얘기랑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체 지혜의 경계를 통달했다. 자, 뭘까요? 일체 지혜의 경계. 일체 지혜는 뭐예요? 반야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체 지혜 그러면 이미 다 들어가는데, 지혜라는 데 초점을 두면 뭐예요? 반야와, 아니, 반야래. 뭐 반야와 아까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 두 개가 일체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직관과 분석. 자, 직관을 무, 불교식 용어로 무분별지, 분석을 분별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 분별지는 그냥 일반인의 분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별지는 무분별지 뒤에 오는 직관을 품고 있는 분석이라야 그게 분별지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입바사나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직관을 갖추고 분석을 해야 그게 진짜 입바사나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지는 다른 이름이 후득지입니다. 뒤에 얻어지는 지혜. 왜 후득지라고 합니까? 그 앞에 원래 더 길어요, 글이. 무분별 후득지예요. 직관 뒤에 얻어지는 분별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직관을 하고 나서 머리를 써서 분석하는 걸 말해요. 직관이 없는데, 아무 직관이 없는데 그냥 분석하고 있으면 망상이 돼요. 망상. 분별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별 망상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분별 그러면 막 혐오합니다. 분별심 하면 다 안 좋은 의미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분별지에서 얻은 이 진리, 통으로 얻은 진리를 쪼개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견성할 때도 무분별지로 먼저 견성을 체득해요. 그걸 진견성이라고 그래요. 유식학에서. 이 분별지로 분석해 보는 걸 상견성이라고 그래요. 진견성 얻은 뒤에 자기가 얻은 걸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견성이에요. 이 두 개가 만나야 견성이에요. 자, 이 진견성은 선정과 함께 오겠죠. 선정에 들면 반드시 직관은 따라옵니다. 선정 속에서 직관을 얻는 거예요. 깊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어떤 느낌을 가져요. 진리에 대한. 그 느낌을 갖고 나와가지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렷이 진리를 정확히 분별까지 하고 명상에 들었을 때 자명한 느낌을 갖게 될 때 있어요.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그 견성입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확실히 알아낸 거를 말로 쭉 풀어냅니다. 아공까지 확실히 알았으면, 아공 견성을 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딱 정신 챙기고. 열반은 상락과정이요. 오온은 무상고 무하다 하겠죠. 그 다음에 법공까지 꿰뚫어 봤으면 오온이 본래 공이니라 하겠죠. 구공까지 꿰뚫으면 내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히 갖춰져 있느니라. 요 말이 자명하게 딱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직관에 들어도 자명하고 말을 해도 자명해야 돼. 두 개가 딱 선명하게 투명하게 하나가 됐을 때 견성 확실히 하신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았는데 자고 났더니 다시 흐려져 있으면 이제 이 일시적인 견성 체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안정이 될 때까지 또 닦아갑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드렸죠. 요즘 얘기 지겹게 하고 다니는데 또 해드릴게요.
선정 이거 지워버릴 거예요 이제. 자, 공부법은 이게 답니다. 아까 사막도 대승사막이 있어요. 소승도 사막으로 공부했지만 사막을 해서 목표가 열반에 들어서 안 나오는 거면 그냥 아공지에 얻는 정도 사막이고, 이제 보살도가 나오면 이제 법공 구공으로 가는 사막, 이제 사막 공부입니다. 사막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 안에 육바라밀이 다 있습니다. 선정바라밀을 닦으면 반드시 직관이 무음별지가 함께 옵니다. 자, 이 직관을 가지고 여러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음별 후득지. 이 분석을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실천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요게 지금 쉽게 말하면 개정해서 선정 공부입니다. 요렇게 하면요. 예, 지혜 공부. 반야바라밀. 요렇게 하면 계율, 실천 공부. 자, 실천, 지혜, 선정.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선정은 참나와 합일이죠? 예, 참나와 합일. 참나랑 합일하면 참나의 근본 원리가 직관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선정에 들면 참나의 근본 원리랑 만나게 돼 있어요. 직관이니까 느낌입니다. 생각 이전의 느낌으로. 예. 생각 이전의 느낌으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느낌으로 알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정에 들어서 그 느낌을 알아서 느껴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흘러가요. 자, 이 느낌이 지금 보세요. 분석으로 이어질 때 뭐로 오겠어요? 자명 찜찜의 느낌으로 옵니다. 옳은 건 자명하다, 그른 건 찜찜하다 느낌이 확 확장되면서 분석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그럼 분석은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생각의 세계까지 느낌이 탁 옵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탁월한 힘이 생겨요. 자, 선정에 들었다가 분석하면 탁월한 이유가 선정 속에서 직관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선정 속에서 직관이 이루어진 뒤에 분석을 하니까 자찜 느낌을 자기도 모르게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관대해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육바라밀에 맞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르죠. 육바라밀로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마음이 더 넓어지고 뭔가 더 절제력도 생기는 것 같고 수용력도 생기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만 갔습니다. 그때 분석을 하면 육바라밀 분석이 더 잘 되겠죠. 이때 분석을 하면. 이때 분석을 할 때 육바라밀 분석을 해가지고 실천을 하면, 육바라밀 분석이 뭐냐? 실천, 어떤 실천적 보편 법칙을 분석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지 하고. 그런데 처음에 보세요. 이 직관을 과대고 분석할 때는 실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론적 보편 법칙도 분석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론적 보편 법칙 위주로 분석하고 실천을 앞두고는 실천적 보편 법칙 분석에 집중합니다. 분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저희 학당 그 강의 중에 홍익학당 견성요결이라고 써드린 게 있어요. 아홉 개. 그게 뭐에 해당돼요? 선정지침이었어요. 선정지침. 자, 학당에서 제공해드린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지침이 있어요. 이론지침은 아공은 뭐고? 이거죠. 아공은 예, 에고의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거. 무상고 무아하다는 거. 그다음에 그 법공은요. 여기 아공도 있었고 법공도 있었고 구공도 있었죠. 마음법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고 참나작용이라는 거. 참나자리에 육바라밀이 온만히 갖춰져 있다는 거. 이거 평소에는 이렇게 이론적인 걸 많이 점검해 놓으라고요. 자명하게.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선정에 드시고 직관이 생기셨을 때 분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전히 이 분석도 지금 분석에도 뭐가 흐르겠어요? 이 분석과 실천에도. 선정이 흐릅니다. 얕은 선정, 저희가 말한 일선 근분정, 일선 근분정이라는 선정이 이제 제가 몰입책에서 말한 몰입 4단계거든요.
몰입 4단계 정도가 흘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몰입 4단계가 흘러준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면 자명하겠죠. 그 상태에서 실천이 이루어지면 실천이 힘있게 나가겠죠. 자, 모든 행위의 선정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선정은요, 깊은 선정. 참나의 몰입이 주라면, 이때는 뭐에 몰입해야 돼요? 이때는? 분석의 몰입, 실천의 몰입이에요. 그건 뭡니까? 참나 몰입이란 이거는 대상이 있는 몰입들입니다. 아시겠죠? 대상이 있는 몰입. 그러니까 참나 몰입은 참나 51% 이상 몰입하는 게 잘하는 짓이죠. 이때는 참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분석에 몰입하고, 자명한 판단에 몰입하고, 보시면 보시바라밀의 실천, 지계면 실제로 절제하는 데 몰입해야 되고, 보시는 실제로 남을 이해하는 데 몰입해야 되고, 인욕은요, 수용하고 참고 수용하는 데 몰입해야 되고, 정진이면 나태함을 떨쳐내는 데 몰입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정이, 그래서 이 실천에는 사실 육바라밀이 다 들어가요. 뭐냐면 벌써 분석은 반야바라밀이죠. 그 다음에 실천에서는 선정 기본 깔리죠. 그 다음 나머지 바라밀들 들어가니까 결국 보세요. 이 계율이라는 거, 계율이라는 이 실천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육바라밀이 총동원해서 구현되는 게 실천입니다. 자, 선정에도 반야가 있어요. 왜? 명상 속에서 반야와 함께 반야바라밀의 직관적인 부분을 닦아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혜바라밀은요, 직관과 분석의 합일이니까 선정의 기운이 가시기 전에 직관을 통해 자명한 느낌이 흐를 때 분석을 해줘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죠. 선정에 기반한 분석. 그 분석이니까 선정에 기반했고, 실천도 선정에 정신을 차리고 실천해야지 이루어지지, 정신 놓고 하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선정은 이 모든 것의 베이스가 돼주고, 즉 참나의 몰입이냐 대상에 대한 몰입이냐 차이는 있지만 선정은 기본 베이스가 돼주고, 반야와 계율이 현실화돼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근본 원리를 직관하고, 이때는 보편 법칙, 이론적이건 실천적이건 보편 법칙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이건 이론 지침 저희가 따로 드렸고, 요거는 뭐예요? 14조 실천 지침. 그러면 보세요. 공부법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평소에 무조건 몰라 괜찮아 해서 선정에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참나의 근본 원리를 직관하는 힘, 직관력을 키우고, 직관력을 키워놓으면 모두 같이 키워져요.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하면 분석력이 키워져요. 분석력이 키워지면 실천력이 커집니다. 실천될 확률이 높아지죠. 아는 만큼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실천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보세요. 실천한 걸 다시 분석해봐야죠. 피드백. 그리고 분석한 걸 다시 직관해봐야 돼요. 뭐 선정과 직관 함께 가니까. 자, 보세요. 공부법. 선정부터 설명해볼게요. 선정에 들어서 항상 진리에 대해서 느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평온한 선정만 찾으시면 안 돼요. 선정은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목표는 뭐예요? 직관을 위해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참나의 속성, 근본 원리를 나는 참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선정에 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요한 중에 참나의 직관을 알아차려, 직관을 통해서 참나의 속성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건 생각 이전의 느낌이라 여러분, 처음에는 잘 내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랑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공, 복공, 구공을 이론적으로 점검해 보거나, 내가 하려는 어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양심 분석을 해보거나, 과거의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실천이 관계된 분석이거나 이론적인 분석이거나 이걸 해보시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 알아요. 뭘 아니까 자명하네, 찜찜하네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명하다는 건요,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 이전에 아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걸 모르는데 이때는 알아요. 아, 그거 자명한데?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뭘 안다고 이걸 자명하다고 하지? 그 벌써 직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상에 자꾸 들어서 직관력을 키워보시고, 자명 찜찜의 느낌으로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그걸 잘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직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체험이 일어나요. 의식적인 체험이 일어나요.
뭔가 내가 직관을 했네 안 했네를 알아요. 나중에 어떤 느낌이 왔네 안 왔네, 영감이 떠올랐네 안 떠올랐네를 알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접근해도. 그래서 선정 위주로 하시다가도 분석이 계속 함께 가주면 분석한 걸 가지고 다시 직관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게 자꾸 잘 되면 어떤지 아세요? 명상에 들 때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명상에 잘 드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학당에서 인도하는 대로 딱 그 느낌 속에서, 아 진짜로 우주에 존재하는 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네. 그 오감을 내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네. 이런 게 직관으로 먼저 와요. 그거를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말로 해보시는 거예요. 일체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그리고 생각, 감정, 오감은 내 참나의 작용이다. 자, 자명하죠, 이때는. 근데 조금 의식 다운되면 다시 흐릿해져요. 뭐라고?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고? 이거 있는데? 또 헷갈립니다. 다시 명상에 또 들어봐요. 그때. 다시 또 그때 가니까 또 존재하는 게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고 내 참나 작용 같아요. 확실한데? 다시 의식이 딱 또 나와서 분석해보니까 맞아요, 분석할 때까지는. 근데 또 의식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없다고? 말이 되나? 이제 또 다시, 이게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죠. 이러다가 정립이 정확히 되잖아요. 그때는요, 보세요. 분석해놓은 걸로 딱 명상이 들면 선명해집니다. 확신을 줘요, 여기서. 나와도 확실해요. 들어가도 확실해요. 그럼 이제 견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견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정을 통해서 참나 체험한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잘못됩니다. 참나 체험은 맞는데 견성 체험은 아니에요. 견성은 선정과 지혜가 함께 만날 때, 정의 쌍수가 이루어질 때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도도 이해를 해야 견성이지. 보세요. 견, 봤다는 건데, 성, 자기 성을 봤다는 건데 참나 얼핏 보고는 견성했다 그러면 제대로 견성한 거겠어요? 지혜가 없는데. 초기 불교 때부터도 그런 견성은 안 쳐줍니다. 석가모니께서 열반을 증득할 때도 열반에 대한 체험 플러스 결택. 열반은 뭐야? 하고 지적인 선택이 없으면 열반으로 안 봤어요. 그래서 멸진정에서는 멸진정이 든다고 열반으로 안 쳐줬어요. 왜? 멸진정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반, 이것이 열반이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 너무 초월해버린 선정은 열반의 체험일 수는 있어도 열반을 증득한 걸로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불교에서 결택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선택. 자명해라고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업이 바뀝니다. 그게 업이 털린 거예요. 자명한 선택을 못 하실 때까지는 아직 업장이 털린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지. 그래서 이런 수행을 오래 하시다 보면 보세요. 실천적으로 계율을 지키면서 이런 수행을 오래 피드백을 계속 하시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분석한 것이 자명하게 떨어질 때가 오겠죠. 그때가 견성한 거예요. 아라한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막을 통해서 아라한은 에고는 무상고무와 열반은 상락아정, 이게 딱 떨어져야 돼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실천에 반영되겠죠. 그럼 아라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화두나 이런 일주보살의 경지에서 얻는 법공은요, 이렇게 하다가 분석이 뭐가 나와요? 수많은 직관과 분석을 함께 하다 보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우주의 전부요. 내가 경험하는 그거는 참나 작용이다. 참나가 공하니 그놈도 공하다. 이 생각을 자명하게 하게 되면서 딱 직관에 들 때는 더 선명해지고 그 이치가. 그럼 이제 견성이 하나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회성이 안 되고 계속 가면 이제 견성이 안착됐다고 합니다. 아라도 아까 처음에 열반을 대해서 이렇게 체험과 직관 분석이 이어져서 이것이 열반이다 할 때가 수다원가예요. 근데 그 삶이 계속 이어지면 아라한이 되는 놈. 자, 견성에 대한 체험. 참나 체험하고 달라요. 이거를 참나 체험이라고 합니다. 학당에서. 요거까지 체험했을 때 견성 체험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공도 그렇게. 구공도 그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인이 나오는 겁니다. 보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선정에서 이거 끌어내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지혜로 선정을 끌어내는 것도 아셔야 정의 쌍수거든요. 지금 분석으로 직관 끌어내실 수 있어요. 이게 오래 이렇게 선정에 기반해서 수행을 하신 분은, 분석을 하신 분은 지금 요 말이 힘을 가집니다. 지금 여러분 막 마음에 탐진치가 막 심란하게 일어날 때 딱 선포하실 수 있으세요? 탐진치도 본래 공하다. 그럼 이게 일반인은 이런 말 해봤자요. 탐진치가 비웃어요. 모르는 게요. 근데
이 공부를 오래 한 분이 탐진치도 본래 공하다 하면 자명한 반야를 갖고 반야바라밀의 힘을 가지고 이 말을 하면 딱 진정됩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여러분 법계에서 분석이 선정과 직관을 끌어와요. 고요해지면서 선명해져요. 자기 말이. 이 체험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에 들어서 순수하게 참나도 만나야 되고 참나 만난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여러분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라도 먼저 평소에 일 없을 때 분석해 놓으시고 그 분석을 선포하면서 또 선정이 일어나는지도 보시고 그랬을 때 뭔 일이 생겼을 때는 육바라밀 분석을 통해 실천적 보편법칙 어떤 게 제일 자명한 나의 행인가 하고 분석해 보면서 또 적용도 해보시고 피드백도 계속 같이 하시고 이 이상 공부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막이지만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정리한 공부법 중엔 제일 원만한 설명이라서 강의 때마다 설명드리다 보니까 점점 더 뭐가 말이 많이 붙고 더 정밀해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이상이 없다. 이 공부 오래 하시다 보면 분석만으로 자명해진다. 그게 진정한 반야바라밀을 얻으신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얻으시면 반야를 선포할 때 선정이 같이 옵니다. 왜냐면 말이 너무 자명해서 고요해져 버려요. 그 분석이 직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직관력이 그 말을 선포할 때 직관이 드러나면서 선정도 같이 이루어져 버리고 그래서 한 번씩 선포해 보세요. 자기 반야의 힘을 알 수 있어요. 혼자 해보세요. 오온이 공하다 할 때 막 마음에서 어떤 힘도 안 어떤 파장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내 반야의 지금 현 수준입니다. 씨알도 안 먹히네. 센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얕은 번뇌에서도 전혀 안 먹히면 이게 그게 내 공부 실력인 거야. 그러니까 저 공부 많이 했어요. 10년간 계속 참나와 하나 됐어요. 해도 우리 못 믿어요. 이 양반은 견성도 아니에요. 지금 참나 체험을 하신 거. 선정 체험을 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진리 아세요? 그러면 그 진리는 아직 아공, 복공, 구공은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거 분석해 보셔요. 이렇게 도와드릴 수밖에 없고. 아공, 복공, 구공 저 알아요 해도 그러면 아공, 복공, 구공을 딱 선포했을 때 마음이 진정되든가요? 왜냐면 너무 자명한 진리면 진정돼야 되거든요. 이거 먹으면 암 걸려 그러면 뚝 떨어져야 돼 식욕이. 그게 자명하게 안 거고요. 아니면 이게 뭐 발암 물질이라는데 다 먹던데 하고 먹고 계신 거는 아직 이게 전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정확히 알면 어떻게 돼요? 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가지고 정이 떨어질 정도로 현상계에 대해서 정이 딱 떨어질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탐진치가 출동해 있는데 현상계에 대해서 막 여러분을 흔들리게 만드는 탐진치가 출동해 있는데 탐진치 니네도 본래 공해 마음법이 다 참나작용이야 이 말을 딱 했는데 쫙 고요함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게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힘이 있으신 거예요. 요게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반야바라밀을 못 얻으신 거예요. 선정은 얻었는데 반야를 못 얻은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얻어야 정의 쌍운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고의 정의 쌍운은 지금 일지보살 얘기를 하니까 선정에서 일지구공의 지혜까지 얻으셔야지 선정에 들기만 하면 육바라밀이 직관이 와가지고 육바라밀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게 우주 선악의 기준이다 알아줘야 되고 또 반대로 선정이 안 들었는데도 지금 몰입 4단계가 분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딱 그 말 하는데 몰입하면서 딱 몰입 4단계가 이루어지고 선정이 찾아오면 여러분 반야바라밀 얻으신 거예요. 그 말에 몰입이 안 돼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자명하질 않으니까. 그 말이 자명하면요. 몰입 4단계에 들어갑니다. 말을 하는 것만으로. 몰입 4단계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몰입 4단계에 들어가고 이게 자유자재해야 정의 쌍운. 그리고 이 지혜가 선명하게 받쳐주니까 선정과 그 육바라밀 전체의 실천에 자유자재해지는 게 덕혜쌍운이에요. 지혜와 육바라밀의 실천이 자유자재한다. 덕혜쌍운. 자, 이렇게 이 부분이 강조되면 선정과 지혜, 정혜쌍운. 아시겠죠? 일주의 정혜쌍운이 있고 일지의 정혜쌍운이 있습니다. 일주는 법공반야까지 얻는 거고 일지는 구공반야까지 얻는 거고 자, 일지를 기준으로 할게요. 정의 쌍원으로 구공반야를 얻은 뒤에 그 지혜를 바탕으로 육바라밀 전체적으로 실천까지 잘하면 덕해 쌍운이 된다고요.
선정도 당연히 여기 들어있으니까 몰입이라는 요소로 정해싸움, 덕해싸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충분한 설명은 됐죠? 안 해도 되는 설명을 드리느라 진도 못 나간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62번 일체 지혜의 경계 그래서 지혜의 경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혜의 경계는 뭐예요? 근본원리와 보편법칙 근본원리 보편법칙을 다 통달하고 직관과 분석에 통달하고 지혜로 말하면 지혜를 통해 얻은 경계로 말하면 근본법칙과 경계라고 하니까 근본법칙과 보편 잘못됐죠? 근본원리와 보편법칙에 통달하고 일체 공덕에 통달한다는 건 뭐예요? 지혜와 보세요 지혜와 지혜를 뺀 나머지 육바라밀의 다섯 가지 바라밀의 덕목 지혜와 실천의 지혜와 자비에 통달하고 일체의 버림이 늘 이어진다는 건 보세요. 지혜와 자비가 자비의 공덕이 일체 공덕인데 육바라밀이 이것밖에 없죠. 반야와 방편 지혜와 자비 그럼 지혜는 뭘 버린 거예요? 무지 자비는 뭘 버린 거예요? 아집 일체의 버림이란 건 무지와 아집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 두 개 버리면 돼요. 보일 때마다 내다 버리세요. 무지랑 아집을. 그거 다 버리면 어떡해요. 죽어라 버려도 다 안 버려지니까 걱정 말고 보일 때마다 버리세요. 그런 걱정을 예전에 제가 모른다 하세요. 모른다 하다가 진짜 바보 되면 어때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생각이 하루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모른다 해도 그나마 마음이 약간 안정되는 정도지 쓸데없는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바보 될까봐. 그렇게 해도 안다가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지 아직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볼 때마다 버리면 좀 나아집니다. 사람이. 모든 계율이 청정해진다. 보세요. 선정, 지혜, 계율. 삼업이 삼악이 갖춰지면 이제 그 모든 계율이 청정해지는데 이 지혜 실천이 나오잖아요. 지혜에 입각한. 이 실천으로 말할 때는 삼업을 말합니다. 삼업이 뭐죠? 마음으로 짓는 의업, 구업, 신업. 자, 마음. 계율만으로 말하면 의업 그럽니다. 생각으로 짓는 업, 의업, 구업, 입으로 짓는 업, 신업, 몸으로 짓는 업. 삼업이 청정해진다가 이제 청정한 계율입니다. 삼업이 청정해진다. 실제로 우리가 업을 저 세 개로 짓는데 보세요. 선정을 통해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를 너무 알고 육바라밀 분석까지 잘하니까 실제로 행동할 때 생각, 말, 행동이 좋은 과보를 얻는 그 행위만 하니까 씨앗을 뿌리는 행위만 하니까 청정해진 거예요. 현상계 모든 건 인과법칙 안에 굴러가죠. 자, 이 세계도 인과로 굴러갑니다. 현상계는 무조건 인과예요. 그러니까 좋은 원인의 좋은 결과, 나쁜 원인의 나쁜 결과니까 세 가지 업이 청정해졌다는 건 반드시 선한 과보만 가져오는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되는 업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공, 복공, 구공에 입각해서 육바라밀 분석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선한 업을 짓겠어요? 막연히 이게 착한 거겠지 그걸로는 나쁜 과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석을 계속 해보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천을 통해 과보가 일어나는 걸 본 다음에 분석해야 돼요. 과보. 내가 좋은 씨를 뿌린 줄 알았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혔지? 뭐가 문제지? 하고 분석을 또 해보신 다음에 다시 실천해보고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짓 하고도 뭐래요? 집착함이 없대요. 이 또한 모두 공하다 하는 법공의 원리를 알고 계시니까 열심히 진리도 다 깨닫고 청정한 계율도 즉 지혜도 성취하고 지혜 공덕으로 엄마니 하고 계율까지 다 청정하게 해놓고도 뭐래요? 이것 또한 공하리라 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내 에고가 집착할 건 없다. 내가 설사 부처의 경지에 이르더라도 집착할 게 없다. 본래 공한 거다. 이런 경지여야 됩니다. 63번 최고로 위대한 공덕을 갖추고서 보리심에 안주해 계시다는 얘기예요. 보리심의 본체를 증득했으니까 육바라밀이 계속 솟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공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뭐예요? 보리심의 본체에 안주해 있으니까 늘 여기 사니까 자꾸 공덕이 기어 나와요.
무지랑 아집은 뒤로 후퇴하고 지혜와 자비,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다섯 바라밀들이 계속 터져나오거든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보리심의 작용을 항상 쉬지 않고 구현한다. 바라밀로 하면 정진바라밀이죠. 계속 좋은 육바라밀의 공덕을 갖췄는데 그게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자, 보리심에 안주하니까 쉬지 않고 탐진치 나오듯이 보리심이 계속 발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체를 얻었으니까 작용도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지보살 아닌 경우에는 자, 일주보살만 해도 보리심의 본체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작용으로 잘 안 나오니까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는. 일지만이 이 말에 해당됩니다. 쉬지 않고 육바라밀이 터져 나온다. 그래,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저기 덕혜쌍운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덕혜쌍운. 육바라밀이 원만히 이루어지니까 덕혜쌍운이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 뒤에 보면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사유함에 광대한 지혜가 함께 상응한다. 자, 요게 뭐예요? 자, 지금 앞부분은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계속 실천된다.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 지혜와 사실 이거 전체를 다 말한 거고요. 전체를 다 말한 거니까 지혜와 나머지 바라밀들이 쉬지 않고 나온다. 이렇게 덕혜쌍운을 얘기해 드렸고 정혜쌍운은 뭐예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사유함에 직관의 바탕을 두고 사유함에 광대한 지혜가 생긴다는 게 뭐예요? 아공, 복공, 구공이 꿰뚫어 보여진다. 지금 정확하죠? 예. 정혜쌍운이 뒤에, 지금 뒤에 나왔고 덕혜쌍운이 앞에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일지보살한테는 그게 다 한 덩어리가 돼버렸으니까 일지보살에는 선정 속에서 깊은 사유를 해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까지 다 꿰뚫어 보고 요 지혜가 바탕이 돼서 밖으로 육바라밀의 실천이 쉬지 않고 나오게 된다. 그럼 이 부분을 강조하면 정혜쌍은 지혜에서 덕이 나오는 걸 강조하면 선정도 여기 포함된다고 보고 덕혜쌍은 요거 그려놓길 잘했네요. 이걸 예상하고 그린 건 아닌데 뭐든 다 갖다 붙여지면 또 붙여지죠. 진리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붙이면 잘 안 붙어요. 안 붙어서 막 억지로 막 있잖아요. 침대가 작은데 다리를 썰고 있는 격인 썰다가 느껴요. 뭔 뻘짓인가 이러면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다시 또 수용하다 보면 덕도 내가 모르던 진리가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고정된 틀에 진리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행위는 침대에 맞춰서 다리 팔다리 써는 행위예요. 이제 처음엔 이들 많이 합니다. 많이 썰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할 때 더 큰 진리 진짜 큰 침대를 발견해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놀거든요. 진짜 큰 진리의 틀이 보일 때까지 또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렇게 수행하더라도 이 짓을 오래 하다 보면 털립니다. 고정관념. 업장이 털려요. 무지랑 아집이 계속 버려져요. 그게 버려진 만큼 무지가 버려진 만큼 진리가 들어서 있고 아집이 버려진 만큼 선정도 잘 들고 실천도 잘 됩니다. 그런 날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즘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하루에 뭐 목숨 걸고 수행하라 이런 거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이라도 시간 날 때 계속 이 짓을 계속 하시라. 그러니까 하루 일과도 하루는 실천이니까 하루 살아가신 동안에 육바라밀 실천하고 분석하면서 실천하는 거 노력하시고 아침 저녁 시간 내서 선정 속에서 진짜 내가 아는 아공 복공 구공이 직관되고 내 말로 설명이 되는지 고요할 때 공부는 이거예요. 요거까지. 자, 선정에 들어서 직관하면서 이론적인 보편법칙 꼼꼼히 따져보는 거는 고요 일 없을 때 아침 저녁으로 주로 하시고 낮에 활동할 때는 틈틈이 시간 내서 양심 분석해가면서 내가 14조 실천법칙 따르고 있는지 14조 실천법칙이 실천법 기준이잖아요. 실천 지침이니까 내가 14조 잘 지키는지 그 위주로 한번 따져보세요. 남하고 말하고 나서 후회해도 좋아요. 후회할 때 분석해보는 거예요. 방금 내가 말하고 나서 찜찜하다 되게 찜찜할 때라고 나도 분석해 보세요. 그럼 얻는 게 있습니다. 왜 찜찜하지? 아, 요거를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걸 이랬네. 그거 하나 얻어지면 여러분 득템한 겁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은 찜찜한데 넘어가요. 왜 찜찜하지? 기분 탓인가? 그러고 넘어가면 오늘 기분 탓인가? 이렇게. 느낌이 그런가? 막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나아질 일이 하나도 없죠. 업장이 전혀 안 털려요. 그런데
미리 분석을 못 하더라도 일이 이루어진 뒤에라도 분석하시면 그 찜찜한 느낌 가지고 뭔가 하나 털려요. 그 업장 터신 거예요. 알았잖아요. 모르던 걸 알면 업장이 하나 털리고 알아서 안 해지면 또 업장이 털려요. 모르던 걸 알면 자 해봤는데 찜찜해요. 분석해보니까 모르던 걸 알아냈어요. 내 단점을 알아냈어요. 나의 잘못된 습관, 언행의, 생각의 습관들. 요거 알아내면 무지의 업장이 털렸죠. 이제 알아낸 거를 하기까지 하면 아집의 업장이 털립니다. 내 아집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도 실천 못하던 그 업장이 털려요. 요 두 가지 업장을 계속 이렇게 털어가면 선정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몰라 괜찮습니다. 몰라 괜찮아 존만 참나의 존재에 만족하기 여기에 중심을 둬놓으면 나머지 것들이 잘 굴러갑니다. 참나에 먼저 접속을 해야 이게 굴러가요. 자, 그 다음 64번 이것은 보살의 가장 뛰어난 경지이니 일체의 보현행의 도 보현행이라는 거는 보현보살의 서원에 따른 행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승보살의 서원이에요. 열 가지 서원이라는 게 중생을 구제하면서 자리이타하겠다. 나부터 성불해서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겠다. 성불제중의 그런 그 실천입니다. 그 보현행이 출생하는 자리다. 보세요. 그 십지보살이 얻은 이 보리심의 본체를 얻고 그 작용까지 구현해낸 이 경지가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자들이 말로만 입으로만 외우던 열 가지 그 서원의 실천 자리이타라는 보살의 서원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출생하는 자리라는 건 이제 탄생한 자리라는 진짜 말로만 글로만 알고 있던 보살도가 내 삶에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리심 안에 안주해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일지보살의 경지가 돼서 삼세의 일체 모든 부처님이 그래서 초발신 보살을 보호하고 염려하지 않음이 없다.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다 걱정해주고 잘 되기를 기원해주고 염려해준다는 거예요. 저 친구 잘 돼야 될 텐데 하게. 일지보살 전에도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겠지만 일지보살이 되면 진짜 저 친구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부처님들이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응원해주고 그 잘 돌봐주신다. 왜? 이 너무 귀한 자리니까 너무 귀한 싹이 난 거예요. 성문의 싹, 영각의 싹도 도와줘야 되지만 보살의 싹이 딱 제대로 자랐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땅 위로 현상계 보리심에서 이 보리심이라는 뿌리에서 제대로 싹이 난 거예요. 여섯 장 덕을 여섯 장 꽃잎처럼 제가 많이 묘사합니다만 이 여섯 개의 공덕을 두루 갖춘 싹이 딱 난 거예요. 장차 여섯 개의 꽃잎을 활짝 피울 것 같아요. 이건 특히 애지중지 안 할 수가 있나요? 부처님이? 부처님들이. 내 뒤를 이을 자다. 이걸 딱 안단 말이에요. 65번. 보리심은 열 가지 힘의 근본이요. 이제 보리심 찬양인데요. 이 보리심에서 보리심이 그대로 자라면 부처님의 전지전능이 되니까 심력이라고 하는 게 전지전능한 열 가지 열에만이 지닌 그 힘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일지보살은 이미 열의 힘을 갖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가지 장애가 없는 변론. 원래 이건 구지보살이 얻은 경지인데요. 구지보살이 설교의 달인이거든요. 설법의 달인입니다. 구지보살이. 그 달인 되는 이유가 밑에 보세요. 네 가지 장애가 없는 변론을 제가 화엄경 할 때는 사무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무에 장애가 없는 걸림이 없는 이해 진리에 대해서 네 가지 걸림 없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네 가지 장애가 없는 변론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했는데요. 뭔지 보시죠. 1번 법무해해 마음법에 걸림이 없다는 건요. 일체의 진리에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그 법칙을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보편 법칙들을. 그 다음에 의무해해 오를 의자를 쓰는데요. 올바른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 진리에 막힘이 없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마음법은 무상하지. 마음법은 공하지. 이런 진리에 막힘이 없고 의미에도 막힘이 없다는 그 뜻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다? 무상하다는 건 무슨 의미요? 공하다는 건 무슨 의미요? 그 의미에 막힘이 없다. 그 다음에 사. 이거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이 일체의 진리와 의미를 말로 정말 잘 풀어줘요. 말빨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말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변론이죠.
마지막 변론. 변론에서 막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변론이란 건 뭐예요? 자, 요거는 말을 참 잘한다. 말발이 참 세다. 변론은 말싸움에서도 안 진다. 못 이겨요. 말로 싸워서. 변론이 능하다는 건 상대방과 이제 같이 논쟁을 할 때 자유자재로 설득해낸다는 자명한 근거의 바탕을 두고 자명한 변론을 해놔. 상대방에 따라 막 임기응변 써가면서도 어떻게든 진리를 납득시키고 진리로 설득시키고 이런 데 능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혜가 결국 불교에서는 뭐예요? 설법 잘한다예요. 설법을 잘하고 진리를 탁월하게 이해시킨다. 요게 원래 구지보살이나 가능한 자리입니다. 구지보살. 근데 지금 십력은 원래 열에 십지보살이 최소 십지는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비로자나불이나 십지보살이 갖는 힘이고 네 가지 장애 없는 별로는 원래 구지보살이 갖는 거고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음도 열에만이 갖는 거 십지보살이 갖는 걸 말하고요. 18, 18가지 아라한이나 다른 보살하고 함께하지 않는 부처만 갖는 법이 있어요. 불공법이라는. 그것도 다 열의 경지에서 얻는 거야. 그러니까 화엄경으로 치면 십지보살은 돼야 얻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저 사무예해만 구지보살에 얻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구지나 십지에서 얻는 이 엄청난 능력들이 다 뭐에서 얻어져요? 보리심이 발동하면서 얻어져요. 발심에서 얻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보리심의 근거에서 발심할 때, 자, 보리심의 근거에서 육바라밀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 육바라밀의 마음이 뭐겠어요? 자, 이거, 자, 보세요. 보리심에서 발출한 게 보리, 이 발보리심이니까, 발보리심은 기본적으로 뭐냐? 보리심에는 그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보리심 하면 일반적으로 원보리심을 주로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발동시켰다는 게 내 안에서 이제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딱 갖춰져서 진정으로 내 육바라밀 잘하리라 하고 원을 세울 수가 있고 동시에 육바라밀을 잘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보셔야 돼요. 발보리심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발심했다 그러면 서원을 세운 걸 주로 말하잖아요. 근데 행보리심도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도 제대로 세우고 실제로 잘하기도 잘한다. 왜냐 아까도 행을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행도 잘합니다. 그래서 발보리심, 그게 줄여서 발심이니까 일지보살의 발심 안에는 원도 들어있고 행도 들어있다. 두 가지를 다 원만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의 색깔과 형상이 장엄한 색신과 모든 부처님이 갖고 있는 색깔과 형상이 장엄한 색신. 실제로 이거는 저기 물질을 갖춘 몸이에요. 육군을 갖추고 물질을 물질적인 육군, 오근과 마음을 갖춘 그런 그 현상계 안에서 어떤 그 오온의 몸을 말하니까 현상계 안에서 아니라 이 물질계 안에서 육군과 오온이 돌아가고 있는 그 몸을 말합니다. 그 색신과 평등한 미묘한 법신. 모든 보살이 똑같이 생긴 몸을 갖고 있어요. 그게 법신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이랑 법신은 똑같아요. 색신은 다르죠. 형체와 색깔은 다르지만 또한 집착이 없는 지혜와 응당 공양받아야 할 지위가 집착이 없는 지혜 다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열애의 지혜 응당 공양받아야 할 지위 열애의 지위가 다 어디서 생겨요? 발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다 열애의 경지도 얘기 뭐냐면요. 모든 부처님들이 성취한 그 위대한 지혜, 위대한 몸뚱이, 그렇죠? 그 위대한 법신 다 발심에서 얻어지는 거다. 보리심이 발하면 게임 끝난 거다 이 소리예요. 이미 부처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대로 자라기만. 이 싹은 그대로 자라면 여섯 장 꽃잎을 활짝 피운 그 보살의 그 몸이 될 거다. 이미 뭐 제가 싹으로 비유했지만 이미 꽃은 핀 거죠. 꽃은 폈는데 더 큰 작은 꽃이 큰 꽃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싹이 이제 제대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더 큰 그 육바라밀의 꽃을 피울 그런 싹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서 천국 얘기하는 거랑 다 비슷해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해줘요. 그대 안에 천국이 있어. 다 성령이에요. 웬만한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경우 성령을 말해요. 천국이 있어. 겨자씨 한 알만에. 뭐겠어요? 너희 영혼에 정말 미세하게 성령이 있어. 미묘하게 있는데 그 하나를 정확히 너희 마음에 심으면 너희 마음에서 어마어마한 공덕이 생겨.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면 그늘이 생겨가지고 너도 쉬고 모든 존재들도 그 나무에 와서 쉴 수 있어. 자리 이탈의 서원이고 공덕이죠.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씨가 자라면 그렇게 돼. 왜 겨자씨를 예로 드냐? 겨자씨가 이 팽창도가 제일 큰 거예요. 씨앗은 제일 작은데 자라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거 설명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 뭐죠? 막 밀거래도 뭐 하면 빵이 확 부푸는 거? 예, 네, 그런 거. 그 겨자씨 뭐 참 뭐죠? 천국이 누룩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팡 부풀린다. 그 시작은 미미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자리가 너희 영혼 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엄청난 결실을 얻게 해준다. 이렇게라도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당시 얼마나 무지했겠어요. 잘 모르죠. 거기다 대고 뭐 보리심안주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일반인이 듣기에는 기독교가 더 쉬운 게 있어요. 지금 막 보리심 법신 막 이 지랄 안 해도 돼요. 기독교 분 같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빵 터집니다. 성령. 겨자씨 한 알이 그냥 막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오고 여러분과 주변에 막 축복을 가져올 겁니다. 대부분 물질의 축복을 생각하시겠지만 영적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영적 성취를 이루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냥 이런 심플한 스토리예요. 불교는 더 따져보는 걸 좋아해서 또 그런 문화니까 복잡하게 따져보는 거죠. 다 두 개가 간단하게 말하나 복잡하게 말하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 버전을 다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선명해져요. 복잡하게 공부한 분은 자꾸 복잡하게만 설명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공부한 분도 복잡하면 못 따라와요. 두 개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고 복잡하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둘 다 가능하셨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 만나면 쉽게 설명해주고 또 율법학자들 만나면 더 어렵게도 얘기하고 니고데모랑 대화한 건 완전 어려워요.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하세요. 어려우면 아주 어려워요. 쉬우면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결국 그 얘기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성령, 불성 보리심에 대한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현상계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세한 존재지만 그 자리가 우리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 온 우주를 바꿔놓을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온 우주를 살릴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그 자리가 그대들 영혼에 자리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확실히 자리 잡으면 그놈이 뿌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날마다 그 양심의 싹이 자라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유교도 그 양심의 싹을 사단이라고 하죠. 네 가지 양심의 싹이 날마다 날마다 자란다.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하고 잘못된 거 보면 정의의 분노가 올라오고 수호지심이 올라오고 또 남들 만나면 겸양, 공손한 마음이 일어나고 겸양의 마음이 또 이런 진리 문제를 만나면 옳고 그름을 선명히 따지고 있고 그게 다 양심에서 올라온 싹들이다.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양심이 터져 나오는데 그 왜 양심 없다고 하느냐. 그게 유교 가르침. 그럼 양심 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참나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참나죠. 양심의 핵, 양심의 본체. 거기서 터져나온 양심의 작용. 불교는 보리심의 본체, 시공을 초월한. 시공 안에서 거둬지는 성과물인 보리심의 작용. 보리심의 작용은, 자,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보리심의 작용은 철저히 인과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덕을 베풀 때는 항상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농사짓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단기적인 성과만 바라보고 하면 안 됩니다. 멀리 보고 씨앗을 뿌려서 결과를 만들어낸 현상계 안에서 하는 모든 작업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작업들 육바라밀의 현상계 안의 실천은 반드시 시공을 초월한 절대계에서 정보를 끌어와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는 절대계의 지혜를 끌어오는 걸 말하고 자비는 현상계의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현상계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면 만들려면
절대기에서 영감을 계속 끌어내는데 여러분 선행 하나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 작품이랑 똑같아요. 예술가가 멋진 작품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자연에서건 명상 중이건 영감이 와야 그거를 가슴 뛰는 마음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명하게 자기 작품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그렇죠. 음악을 통해서 철학자는요.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아까 업 짓는 거 언어, 행동, 생각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구현해 봐요. 육바라밀의 이데아, 육바라밀의 다르마를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게 양심의 싹으로 날마다 올라와요. 내가 노력 안 해도 올라와요. 올라오는 걸 잘 멋지게 가공해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런 존재가 우주에 귀하다. 그 보살이다. 이런 양반이 없다. 이게 지금 인류의 제일 큰 문제다. 중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실 생각만 해야지. 뭐 열반에 드네, 뭐 정토로 가야 되네, 어떠네 이런 거는 다 뭐죠? 배부른 소리랄까요?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급한 건 뭐예요? 지금 참나랑 한마음이 돼가지고 참나랑 접속해서 참나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육바라밀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해 주는 게 다예요. 해주고 나서 이제 또 기다려요. 명상하고 쉬면서 아버지 다음 명령 내려주세요 기다렸다가 또 딱 내리면 딱 하고 만족스러우시려나 모르겠네요 하고 이게 변변치 않지만 한번 차려봤습니다 하고 또 쉬었다가 또 오면 또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명상해서 그거 하려고 명상한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을 최선을 다해 구현하려고 명상한 거지 정토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생에 막 좋은 공덕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게 제일 중요한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변사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의 본업은 지금 여기서 딱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딱 적절한 양심 작품을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우주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개체성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역할이니까. 현상계 안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이 육바라밀을 구현하고 다녀야 되는. 성불했으면 그 성불한 중생들과 부처들과 함께 또 영원히 시공간 안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고 다녀야죠. 뭐 다 성불시키면 끝난다도 아니에요. 일단 안타까우니까 구해줘야겠다지. 자, 환자들이 우주에 넘쳐나요. 그럼 발심이 뭐예요? 급한 게. 다 병 고쳐줘야겠다. 그럼 다 건강해지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건강해지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또 더 멋지게 육바라밀을 구해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뭐 중생 구제를 하라니까 다 구제해서 안 되지 않나? 다 구제하면 이제 불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다. 목표가 열반에 들고 말고가 아니라 육바라밀의 구현이 여러분의 사명이어야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할 때 또 정신력이 비상해지고 깨어나고 하셔야 점점 구공에 가까워져 가시는 거예요. 구공도 선포하세요. 날마다. 아 나는 맷급이니까 구공은 버리고 법공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아는 만큼 아공 선포. 내가 아는 만큼 법공 선포. 내가 아는 만큼 구공 선포. 구공이 선포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양심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아공 법공이 생소하고 구공이 더 낯익을 수도 있어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낯익은 거, 선포 잘 되는 것부터 계속 선포하면서 가시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원만하게 여러분께 된다는 거죠. 예. 또 한 10분 쉬고 마지막 또 진도 또 뽑아보겠습니다.